대표 혹시 그 한소원이랑 진화 커플 혹시 아시죠? TV를 거의 볼 일이 없어서 네. 그러면은 이 두 분이 네. 지금 결혼을 한 상태인데 네.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으세요. 네.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앞으로 이제 앞날이 네. 하도 많이 싸우다 보니까 네. 이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달려서 네. 早上他的头发谁整的呀今天懒得吃饭谁呀你不要直接跟我说我今天累了什么什么什么的谁不累啊 정말로 이 두 분의 궁합은 어떻고 이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좀 대표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을 진화라는 분이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분 기가 너무 세요. 그래서 불하고 물이 만난 격이에요. 궁합으로 따지자면은 전혀 안 맞아요. 이 두 분 자체가. 그래서 한쪽이 치면은 한쪽이 죽는 형국이에요. 근데 남자분이 의외로 배려라는 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분 자체가 너무 도발적이고 성격 자체가 불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데 이 남자분이 잘 받아주시고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우뚝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별수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이혼할 일은 없어요. 없다. 네. 그리고 한 번씩 그 남자분이 집을 나간다든지 네. 그런 거는 있어도 네. 이별수는 없습니다. 남자분 자체도 귀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을 살리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별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이 저렇게 되게 자주 다투고 네. 싸움을 많이 하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여자분 자체가 너무 검소 근검절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자손으로 인한 그 다툼도 있는 걸로 나와요. 예.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반인들 다 겪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잘 극복해 나갈 것 같아요. 네. 이 두 분이 네. 말씀해서 여쭤보는데 자손을 빨리 낳고 싶어하는 첫째 자손은 있는 걸로 나왔고 둘째 자손은 여자분이 나이가 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손 하나는 더 있습니다. 아, 자손 하나 더 있어요? 네. 노력을 좀 해야지. 네. 그럼 이 한소원 씨는 네. 실제로 선생님 보셨을 때 네. 어떤 성격의 소유자를 어떤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야 될 그런 팔자세요. 근데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의 성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하더라도 본인이 우뚝 선 자리에 있어야 만족을 하시는 분이세요. 또 진아 씨는 또 어떤? 이 여자분에 반해서 남자분은 성품 자체가 다소곳한 면이 있는가 하면 호랑이 같은 그런 성품도 있어요. 근데 그 조절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한테 들 수 있으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을 너무 낮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자체도 사업을 해도 그 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되실 분이세요. 네. 다행히 그래도 두 분이 이별수는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네. 아.